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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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을 거야. 없을 거라 믿어. 그래? 동생 동생하고 봐. 오케이 오케이. 어 무슨 있나봐. 동생 동생. 누나 누나. 없어 없어 없어. 어디 갔어? 건너편에 있었어. 건너편에 건너편. 어. 버려 버려. 진짜로 진짜로. 진짜로. 천기야! 아, 너한테 진짜. 아, 주제를. 아, 진짜야, 뭐야. 진짜. 진짜 있어? 건너편에 있었다고? 그런 것 같아. 아, 확실해. 일단 동은 떨궜. 동은 작전대로 떨궜어. 넌 나 배신 안 할 거지? 아니, 절대 안 하지. 우리 둘이 힘을 뭉쳐야. 나 혼자서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잖아. 나 안 버릴 거지? 아, 그럼. 아 진짜 너무했다 진짜. 부려먹고 다 부려먹고. 잡혔다 얘 잡혔다 얘. 여보세요? 형 어디에요? 동네 도망가. 에? 우리 잡혔어. 거짓말 마 안 믿어 안 믿어. 아까 보면 그대로 있대. 아 너무 심했나? 미안한가? 자유다! 자유다! 나는 붙잡힐 상이 없어 이제. 내 맘대로 가도 되는 거잖아 이제. 아 나 어 좋은데? 팝핑스 팝핑스 컵핑스네? 트리 1 하나만 주세요. 뭐? 네 영수 좀 드릴까요? 아 예. 어 누가? 안녕? 나! 아 뭐야! 아 지나가는데 누군가 차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. 차우다! 자유다! 제가 자유선언을 한 죄가 있네요. 자유선언이 죄였어. 아니 머리 깎으러 가고 웃기겠다. 이제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강의실 봤다가 갑자기 도망. 잠깐만. 야! 뛰어!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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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오기 힘든 장소에 오기 힘든 장소에 지들이 뛰어왔어. 우리 여기서 놀다가 구경하다가 12시에 클럽 가자. 콜. 12시 말고 10시부터 가자. 2시간. 난 절대 안 들어갈 거야. 누가 뭐라고도 안 들어갈 거야. 동우야. 동우야. 네. 뭐하니? 체리에이드 마셔요. 체리에이드. 동우야 너 일로 올래? 어딘데? 아, 맨날 버려. 또 버리려고. 너 혼자 있지? 네. 지금 그 무슨 저 그 소풍인가 거기에서 지금 체리에이드 사 먹고 있어 지금. 너 다빈치 커피 알아? 오케이 알았어요. 다빈치 커피. 너 만약에 복수를 꿈꾸다간 너 영원히 나한테 복수당하는 수가 있어. 아, 알겠습니다. 10분만 기다릴게. 동우야 다빈치 커피가 어디야? 나 몰라 사실. 다빈치 커피가 어디예요? 성기 때 모르는데 그냥 성경이 성기랑 우연이가 중요해. 다빈치인가? 다빈치인가? 무슨 다빈치 커피가 어디지? 아니, 우연 씨 오랜만에 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아 너무 좋아요 지금. 무대에 나와서 커피도 먹고 커피도 먹고 칼퇴도 마시고 아뭐할 걸로 아 그리고 깔끔하게 동료 버리고 버리고 죽어도 여한이 없네요. 죽어도 여한이 없죠 우연 씨. 아 깔끔하네요. 아 근데 오늘 메이크업이 좀 안 나왔는데 거의 생얼이네. 아 다음 대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대상 한번 찾아봐. 어 깜짝아. 지금 내자. 아 잠깐. 아니 여기 따라왔어. 너 어디 있어? 아까 그쪽을 다시 와라. 알았다고 알았다고. 메리정이랑 딱 부딪혔는데 제가 밀치고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등을 잡혔어요. 근데 등 옷만 잡아서 제가 그 옷을 이렇게 쑥 벗고 그
그 옷안에 있던 지갑이랑 휴대폰 다 뺏겼습니다.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일단 돈도 없어요. 아쉽네요 진짜. 다 잡혔고. 아 이제 자유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텐데 이제 어떡하지. 오늘 이후로 제가 홍대를 다시 올지 모르겠어요. 아 잘 부르는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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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이 나오고 저거 막 저런 거 다 잘 부를 수 있는데. 어? 뭐야? 와, 이거 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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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는 뭐 했냐? 저 오늘 하루 종일 도망다녔어. 밥 먹고. 밥 야, 먹고. 진짜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. 아, 토할 뻔했어. 야, 애기 배신만 안 했으면 뭐야? 네가 배신했어? 엘리야 혼자 계속 뛰어다녀. 우리 애기 믿지 마요. 뭘? 형 하나 없잖아요. 애기 믿지 마요. 나 배신해놓고서. 난 배신한 거 아니야.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. 결론은. 진짜 너무 했어. 이게 개인전이야. 진짜 개인전 나. 배신의 배드. 아 뭐야? 뭐냐? 배신의 배신 난다고? 배드 배신의 배신 꼬리를 물고. 니네 그럼 고기만 먹고 잡혔어? 네. 네, 인피니티의 첫 번째 자율찾기 프로젝트였죠. 홍대로 나간 아이돌들 만나보셨습니다. 그런데 이 즐겁게 노는 모습들보다는 계속 달리고 달리는 모습들만 본 것 같아요. 아무리 그 어쨌거나 달리는 모습에서 아이돌에게 절실한 건 이 자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프리덤이죠. 네, 프리덤이죠. 그죠. 어, 정말 자유롭네요. 저 성산동 프리덤이네요. 네, 그쵸? 그렇습니다. 저는 근데 예전에 SS 온 시절 때 참 네. 그립네요. 갑자기 왜 그러냐면 네. 예전에는 이렇게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. 그래서 뭐 숙소 밖에 몰래 나간다거나 어디를 활보한다든가 이런 아예 없었거든요. 네. 매니저들 없이 활동한다는 거는 아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. 왜 이런 프로그램이 이런 깨알 플레이어가 이제 나타났는지 옛날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. 그럼 형준 씨 매니저분 없이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? 어떤 프리덤? 저는 오, 지금 말하면 안 되겠어요. 네. 이건 이따가 인피니트 여러분들 따로 전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인피니트 동생들 파이팅! 반짝 여자들만 생각한다 이거. 소문이 자자해요. 몸이라도 잘 챙겨야지. 관리를 이제 하는 편이에요.